집회 한 달 전부터 모집한 어린이 콰이어. 오늘이 바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어린이 콰이어의 첫 연습 날. 작은 아이부터 초등학생까지 다양한 친구들이 왔네요. 우리 아이들 낯선 곳에서 조금은 긴장한 모습들인데요. 아빠 엄마 없이도 연습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어린이 콰이어가 할 곡은 구주 예수 의지함이. 선생님을 따라서 열심히 노래하는 우리 아이들. 우와, 첫날인데도 목소리가 우렁차네요. 옆방에 초등부 연습도 구경해볼까요? 선생님의 안내를 진지하게 듣고 있네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의젓한 모습으로 노래하는데요. 허락하신 받았으니 힘이 기쁜 일일세. 허락하신 받았으니 첫 연습이 맞나요? 너무 잘하는데요. 어린이 콰이어의 찬양 매우 기대가 됩니다. 콰이어 연습을 하는 동안 연합 콰이어도 첫 번째 연습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헤리티지 콰이어였던 선배님들과 콰이어 스쿨 졸업생, 천안, 부산 콰이어 모두가 연합하여 찬양하는 자리인데요. 함께 사역하던 동역자들을 다시 만나는 기쁨이 여기까지 전해집니다. 여러분 좀 인사를 좀. 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날을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네, 너무 반갑고요. 네, 같이 이렇게 진짜 연합해서 네, 스쿨이 저 20대 때 시작했는데 저 지금 40대거든요. 아무튼 이 시간을 거스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진짜 졸업생들만 1,500명이 넘어요. 저희가 벌써 27기 이제 되죠? 그것들이 세대를 통해서 또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이 기쁨을 가지고 연습을 시작합니다. 처음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쉬웠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세월이 지났지만 역시 그때 그 소리 그대로이네요. 시간을 지나 다시 연합해서 찬양하는 연합 콰이어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 다음 날 어린이 콰이어가 또 모여 있네요. 오늘은 무슨 연습으로 모였을까요? 헤리터 김정현 선생님의 지도로 안무 연습을 하는 날인데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안무를 서툴지만 열심히 배우는 아이들. 하나, 둘, 동그란 눈을 반짝이며 찬양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네요. 어린이 콰이어 화이팅! 자, 그리고 가스텔 메들리 이어지는 콰이어 연습. 제가 점점 막바지로 가면서 체력이 많이 고갈된 모습들인데요. 이런 모습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 노래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맞춰왔던 부분들을 다시 복습하며 곡의 완성도를 높여갑니다. 디렉팅에 따라 같은 박자와 강약이 소리를 모아듭니다.
연이은 연습과 준비에 몸은 힘들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것을 고백하며 함께 노래합니다.